안녕하세요. 말씀드리기도 부끄럽고 우리 아이가 지금 45인데 18살에 발병해가지고 본인이 목사님 말 듣고 절대로 병원을 안 가가지고 27살에 겨우 이제 강제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약을 또 먹다 소홀하니까 또 약을 안 먹으니까 또 재발하고 또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빠하고 엄마하고가 너무 가정의 불화가 심했어요. 제가 참 힘들었는데 그게 가정의 회복이 안 되고 하니까 아이한테 신경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고통을 받고 방치된 상태도 있고 저는 남편 비유 맞추느라고 맨날 쩔쩔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를 너무 방치해가지고 네 번째 입원하고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근데 보니까 독방에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며칠 전에 한번 다인실로 옮겼는가 봐요. 독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옮겨달라고 했더니 옮겨봤는가 본데 또 이렇게 막 엉뚱한 막 소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독방을 또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로자핀을 이제 거기서 이제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병원을 하고 싶은데 얘가 동네병원을 다녀보고는 동네병원을 가더니 여기만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 진짜 기다리는 시간은 1시간 이상 막 어떤 데는 1시간 반 이상 기다리면서도 잠깐 한 2분 정도 만 얘기하고는 그냥 나오고 항상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불만인데 어때 동네병원은 약이 그 약이 같은 약이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하면 될지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아이가 지금도 가면은 나 태어나면 어떡하냐고 태어나면 뭐 해야 되냐고 계속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안 되니까 맨날 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뭐 해야 되냐고 아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도 막 시간이 아까워 죽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고 책을 읽어라 책도 지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뭐 거기 여러 가지 뭐 노래방도 있고 뭐 피아노도 있고 뭐 탁구 시설도 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이렇게 안 하는가 봐요. 그리고 자꾸 태어나면 나 뭐 해야 되냐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뭔가를 굉장히 잘해보고 싶은 거야. 태어나면 대학 교수님 저를 이뻐했던 교수님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그때 교수님이 저를 키워주겠다고 했는데 지가 그걸 무관심하게 들었다는 거지. 뭐 간호조무사를 하고 싶다. 그걸로 뭐 해외 선교사를 나가야 되겠다. 나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걸려버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고 또 이제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은 진짜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 이제 사랑하는 기왕 살려면은 저도 그랬어요. 기왕 살려면은 그냥 용서했다 하고 그냥 밋밋한 그런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화목하게 옛날에 반대로 좀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은 있지만 이 마음은 지금도 움직이질 않고 2주일 동안 두 마음이 계속 싸웠어요. 어제도 밤에 오랜만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아이들하고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 말도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저것도 위선이다 싶고 죄송하지만 자기가 나이 먹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 병원에 있거든요. 재활병원에 있는데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져가지고
이제 식구들한테 의지하려고 저렇게 자기 살길 찾느라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싶으니까 그것도 믿고 지금 그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자제분 뒷바라지를 해오고 또 남편분의 그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그 독재적인 태도에 시달리고 그래 이제 살아오시다가 최근에 와서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남편분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남편하고 내 화해를 해야 되겠다.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내가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그렇게 먹으셨고, 그 다음에 자제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해놓을 수는 없다. 뭔가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래 이제 최근에 와서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마음을 먹으셨는데, 마음은 그래 먹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밉고 화가 나고 했었는데, 내가 이제 남편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할 수만 해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한다고 대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두 마음이 계속 싸웠다 하는 거잖아요. 또, 남편분도 지금 보면은 이제, 어찌됐거나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 옛날에 잘못했다. 당신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오자면, 남편분도 이제 바뀌신 거죠. 뭐 어째 돼서 바뀌었든지 간에 자기 몸이 이제 다 늙어서 더 이상 몸이 거동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제는 부인과 자식들한테 이제 의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살길 찾느라고 용서해달라 뭐 하더라도 어찌 됐건 남편분 마음도 이제 바뀐 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어머님께서 내가 이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거고 그 마음 먹으신 대로 되기까지 몇년 세월이 걸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아이고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까 용서해 달라니까 내 마음에서 오히려 밉상스러운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 해참 가증스럽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네 하고 알아차리시는 걸로 볼 충분해요.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안 하실라 하셔도 돼요. 자기 마음에 미운 마음이 올라오면 아이고 미운 마음이 올라오네. 그다음에 또 어쩌다가 좋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래도 이런 마음도 올라오네 하고 그냥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제분하고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 때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원칙, 내지는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당사자들 한명한명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서 다 이야기가 또 너무 달라지거든요. 일반론이 먹히는 당사자가 있고 안 먹히는 당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더 우선순위가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면 사실은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결정권. 자기가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 부모 마음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대학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3분 진료, 5분 진료 받는 것보다 동네 의원을 다니는 게더 나은 방법입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안 그래도 가만히 보시기에 대학병원에 가서 2분만 진료, 2분 만에 나오는데, 그래 할거뭐 있노? 동네 병원에 가면 좋겠는데, 한데 본인은 동네 병원 다니다가 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대학병원을 간 이후로는 거기만 가겠다 한다. 동네 병원 안 가겠다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대학병원 다녀야죠. 본인이 대학병원이 좋다 하면 대학병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지금 와서 내가 간호조무사를 해볼까? 아니면 또 내가 뭐 해외 선교를 해볼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든지 간에 지가 안 하겠다 하는 게 우리는 문제예요. 우리 당사자들은 하겠다 하는 거는 뭐든지 좋다 하면 돼요. 지금 와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간호조무사 하겠다. 남자죠?
딸인가요? 아, 딸이구나. 그래서 따님인데 간호조무사를 하겠다. 나이 40 중반에 부모님 생각에는 지금 해서 되겠나? 또 해외 선교를 하겠다. 아이고, 지금 해가지고 어떻게 저 병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고 그게 되겠나? 하지만 그건 다 내 생각일 뿐이에요.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되겠다. 그럼 지금이라도 네가 하고 싶으면 학원 등록해서 한번 해봐라 하면 되고, 사실 50 넘어서 간호조무 학원 등록해서 그때부터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40 중반이면 아직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또 해외 선교도 지가 하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은 마음이네, 소신껏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하면 이거를 꾸준히 해서 결국 해내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뭐 한다 했다 한 3일 하다가 때려치우고 안 한다고 또 딴 거 하겠다 하고, 그러면 제 하느님 3일 했는 것만큼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흔히 3일하고 그만두고 3일하고 그만두고 믿을 수가 없다. 아니에요. 3일하고 그만두고를 수십 번을 반복해도, 이것 좀 하다 그만두고 저것 좀 하다 그만두고 저것 좀 하다 그만두고 그만두고를 수십 번을 반복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했는 것만큼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 사람보다는 3일하고 그만두고 또 딴 거 3일하고 그만두고 또 딴 거 3일하고 그만두고 했는 사람은 결국은 뭔가를 해낸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알고 지내는 당사자 중에 하나는 지금도 회사 취직해서 좀 오래 공장인데, 공장에 이 기계 제작하는 그런 컴퓨터 기술,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기계 도면 만들면 나머지는 알아서 기계가 기계를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컴퓨터 도면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밀링이라나 하여튼 그런 무슨 쪽에 일을 공장에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회사 옮겨 다닌 게 제가 알기로 한 40군데, 50군데를 넘게 옮겨 다녔어요. 어떤 데는 취직해서 한 며칠 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 또 몇 달 놀다가 또 딴 데 취직해서 그 뭐 오래 다니면 1년, 2년 다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기도 하고 또 뭐 회사가 문을 닫아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도 그렇게 해서 공장에 취직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잘했는 건 뭐냐면 오직 그 하나만 고수한 거예요. 밀링이면 밀링. 다음에 취직해도 또 고기를 그런 직종으로만 알아봐서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일하고 그만두고 몇 달 일하고 그만두고를 수없이 반복했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 분야에 나름대로는 기술자가 된 거예요. 팀장급이 된 거예요. 그 기술력에서는. 그러니까 그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은 딴 사람들보다는 직장 생활이라든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갔더니 뭐 원장이 어떻다 또는 위에 작업 반장이 어떻다,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못 다닌다, 같이 다니는 뭐 누가 있는데 그거가 자기만 보면은 고개를 빽 돌린다, 뭐 또 뭐가 어떻다 저렇다 해서 뭐가 많아요. 그래서 좀 다니다 말고 때려치고 좀 다니다 때려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그 친구처럼 현명하게 한 분야만 딱 정해놔놓고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계속 그렇게 하면 나중에 기술이 쌓여서 그 분야에 자리를 잡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하면 태도가 저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또 뭐 한다 하면은 저거 또 해내겠나, 또 며칠 하다가 또 그만둘 거 하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건 다 하라고 격려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답변이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